시대를 앞서가는 여러분의 문화방송입니다. HLKVFM. 오리엔트 아날로그. 수정 선목 시대. 오리엔트 아날로그. 오리엔트 시계 제공 시고 11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의 디스크쇼. 안녕하세요, 이종환입니다. 태풍 때문에 난립니다. 빨리 태풍이 끝나고 복구 작업이 다 끝나야 되겠는데요. 성북구 종암 이동의 이창수 씨가 주신 엽서입니다. 19번째 맞는 귀 빠진 날 사랑스런 예비가 축하해 줄 거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이종환 씨도 함께 축하해 주시고 조용한 이 밤을 음악과 함께 즐기겠다고 했습니다. 짤막한 사연은 소중한 내 마음 당신께 드립니다. 하늘처럼 파랗고 진실한 사랑의 눈동자, 깊은 곳에 있는 내 사랑을, 아름다운 얼굴의 당신은 나를 길을 잃게 했습니다. 나를 믿으십시오. 내 사랑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모든 걸 열망하는 내 사랑을 믿으십시오. Kenny Rogers, George Harrison, Testofani, Neil Diamond, 그 외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골랐습니다.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Sail on, silver girl. Sail on by. Your time has come to shine. All your dreams are on their way. See how they shine.오늘은 제가 좀 그 우울한 날입니다. 제가 우울하다는 것을 방송에까지 연결을 해서는 절대로 물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때로는 이런 게 있죠. 누구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를 좀 속 시원하게 얘기나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낚시 같이 다니면서 친한 친구도 있고 또 윈드서핑을 댕기면서 이렇게 친한 친구도 있고 또 방송하면서 친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바쁘거나 또 뭐가 잘못되는지 제 근처에 오지 않는 친구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런 친구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제 속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다 하면서 들고 싶은데요. 누군가하고 이렇게 얘기라도 좀 하고 그랬으면 하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끝내 친구를 만날 수가 없었네요. 밤이 깊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외로워져요. 내 청춘의 가지 끝에 나붓기는 그리움을 모아 태우면 어떤 냄새가 날까? 바람이 핥히고 간 사막처럼 침묵하는 내 가슴은 낡은 검은 고줄 같은 그대 그리움이 오늘도 이별의 옷자락에 얼룩지는데 애정의 그물로도 가둘 수 없었던 사람아, 때없이 몰려오는 이별을 이렇듯 앞에 놓고 내가 얼마나 더 외로워져야 그대를 안을 수 있나? 내가 얼마나 더 외로워져야 그대 사랑을 내 것이라 할 수 있나? 기억하시죠? 이 시그널 오래 기억해 주세요. 오늘 끝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TBC 동양 라디오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 황인용입니다. 세상에는 가을이 오고 우리에게는 한 이별이 왔다고 절규한
어느 시인의 식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가슴을 파고듭니다. 오늘 밤은 오늘 밤만 그 누군가를 뜨겁게 몸과 마음을 전부 다 바쳐서 사랑하고 싶고 또 그러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동안 TBC를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신 여러분,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온갖 정열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밤을 잊은 그대 가족 여러분, 예쁘고 고운 사연 보내주시고 이 프로그램을 아껴주신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참여와 애정에 무엇으로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십사 하고 때를 쓰고 싶습니다. 자꾸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때를 쓰고 싶습니다. 영원히 기억해 달라고. 언제 그런 방송이 이 지구상에 있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잊지 못할 추억들이 있었느라고는 누군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묻거들랑 부디 그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TBC라고, 동양라디오라고.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 엽서를 띄울 차례입니다. 저를 항상 저와 함께 그리고 삶을 더욱 진지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그리고 밤을 잊은 그대를 전한 많은 PD 그리고 많은 선배 DJ, 이제 마지막 주자인 저와 그리고 손태익 PD가 님을 떠나보내는 마음으로 다음 글을 밤을 잊은 그대에게 드립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 너와의 만남은 나의 기쁨이었고 나의 젊음이었다. 밤이면 밤마다 너와 더불어 즐거웠고 간혹 괴롭고 슬픈 밤엔 음악으로 달래주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너. 동양방송이 이 나라의 대중문화 창달을 위해 첫 전파를 날렸을 때 넌 장남으로 아마 태어났었지? 언제나 사랑받는 프로그램으로 개국 프로그램으로서의 몫을 다해주던 너였는데, 봄이면 새싹 트는 밤에 너와 함께 속삭였고 더운 여름밤엔 뜨거운 열기로 너를 사랑했었다. 그리고 낙엽 지는 가을밤엔 남의 슬픈 사연에 눈물 짓고, 기나긴 겨울밤엔 따스한 체온을 서로 나누며 추위를 잊기도 했었지. 처음 너를 안 밤사람들은 17년이 지난 지금은 모두가 풍채 좋은 아저씨, 아줌마로 변모했을 것이고, 그분들 슬하에는 또 옛날에 그분들처럼 밤이 좋아서 밤을 입고 사는 자녀들이 한둘씩은 있을 테지. 이렇듯 밤이 좋아서 밤을 입고 밤을 까먹는 사람들은 끊이질 않는데, 너와 함께 웃던 숱한 사람들, 서기원 아나운서, 최동욱 씨, 서희석 씨, 양희은 양, 석찬, 임성훈 군, 김기남 아나운서, 한영미 아나운서,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남은 5분이 너무 야속합니다. 10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5분이 10분이 될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아껴주시던 동양방송은 사라져도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오래 동양방송의 기억을 소중히 묻어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 4번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639kHz HLKC 동양방송입니다. 황혼이 젖어드는 저녁 나잘 빗속에서 울고 있는 그녀의 눈동자를 봅니다. 서로는 키스로 작별 인사를 나누지만 나는 우리가 다시는 못 만날 것을 압니다. 사랑은 꺼져가는 모닥불 같은 것. 사랑은 오직 추억으로만 남아서 되살아나는 것. 언제까지라도 빗속에서 울고 있는 푸른 눈동자의 그녀를 나는 생각하겠죠. 머지않아 머리빛은 은빛으로 바뀌고 헛된 사랑으로 점철된 내 인생은 허무만이 남겠죠. 나는 수많은 별을 우러르며 빗속에서 울고 있는 그녀의 푸른 눈동자를 다시 봅니다.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 손에 손을 잡고 거닐어 보리. 거기는 영원히 이별이 없는 곳. 빗속에서 울고 있는 푸른 눈동자요.